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황충후 재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황충은 7년 환란 동안 루시퍼의 사주를 받아 이 땅에서 활동하는 무리들을 말한다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황충입니다. 이들로 인해 이 땅에서는 많은 악이 행해지고 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자행되지요. 그 상황을 바로 계시록 9장 1절에서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황충후 재앙에 대한 육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시퍼의 주관을 받는 악한 자들은 3차 대전을 일으킴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합니다. 루시퍼로부터 악한 마음을 조정받으니 어떻게든 상대를 더 죽이려 하게 되고 파괴와 살상을 일삼게 됩니다. 물론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도 있으나 그런 협상들이 결렬되면서 오히려 더 악을 바라지요. 전쟁과 재앙으로 인한 환경 파괴 때문에 이미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을 정도인데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만 갑니다. 이때가 바로 시기적으로는 3차 대전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때이며 7년 환란 전체로 봐서는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처럼 전쟁이 절정을 향해 가다 보니 전쟁에 사용되는 군비도 엄청납니다. 바로 황충이 가지는 육적인 의미는 이렇게 전쟁에 사용되는 많은 군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황충이 앉아있을 때의 모습은 마치 탱크나 장갑차와도 비슷하지요. 또 황충이 날아갈 때의 모습은 헬리콥터나 비행기와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탱크나 헬리콥터, 전투기 등을 총망라해서 황충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온다는 것은 연기를 뚫고 나오는 탱크를 표현하죠. 빗발치는 포탄으로 인해 연기가 좌우간 가운데 탱크는 끄덕도 하지 않고 연기 속을 헤치고 나옵니다. 때로는 탱크 자체에서 위장용으로 연기를 품어내며 달리기도 하고요. 이처럼 연기를 뚫고 탱크가 나오는 모습이 마치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오는 것과 비슷하지요. 또한 헬리콥터나 비행기 같은 것이 지하 경납고 같은 곳에서 이륙에 올라오는 장면도 연기를 뚫고 나오는 황충과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죠. 이는 탱크나 헬기나 비행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부상당하게 하며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될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때는 이미 핵폭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핵폭탄의 사용은 자제하지요. 환경 파괴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오직 인명만 살상하는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들이 동원되고 최첨단 무기들도 동원되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마에 하나님의 임맞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이마에 임맞은 사람이란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했죠. 반면에 임맞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고통을 겪게 되지요. 당장 죽이지는 않으면서 고통만 주는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마에 임맞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어찌하든 주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극심한 고통으로 무릎 꿇게 되죠. 자살하면 뭐 지옥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살도 못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즉 황충의 무리들은 이처럼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아 7년 환란 동안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황충의 모양이 돼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했지요. 옛날 전쟁에서는 말이 주된 역할을 했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에는 말 대신에 탱크, 장갑차, 헬리콥터, 비행기, 트럭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전쟁 물자들을 상징하는 황충을 가리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한 것입니다.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탱크나 장갑차들은 적의 포탄도 견딜 만큼 두꺼운 철갑 등으로 보호하고 있지요. 또한 탱크나 장갑차, 비행기에 탄 조종사들은 머리에 헬멧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그 머리에 금멸관 비슷한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한 것이지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탱크나 헬기, 비행기 등의 겉에 무서운 형상을 그려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이업을 주기에 아주 흉측하거나 무서운 모습을 그려넣는데 그 중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 같은 모습이 있죠. 사자의 이 같다 한 것은 강함을 나타냅니다. 탱크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웬만한 것은 다 밀고 지나갈 수 있고 순식간에 다 파괴해버릴 수가 있지요. 탱크나 헬기,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옛날 전쟁터에서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비슷하지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는 것은 탱크 같은 것에 달린 무기를 나타냅니다. 길게 뻗은 포신이 사방으로 회전하며 포탄을 발사하기도 하지요. 기관총도 좌우로 움직이며 빠르게 발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약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미래에 사용될 무기를 보았을 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탱크란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가장 적절하게 황충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는데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최대한 적합한 표현들을 써서 기록했지요. 여러분이 계시록 강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화가 세 번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 겨우 하나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이전에도 3분의 1이 사람도 그렇고 나 죽어가지 않습니까? 고기도 그렇고 바다에도. 그리고 그 뒤로 또 화가 계속 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재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이 계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 금단 넷불이라는 것은 이제 일어날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넷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계시다는 의미이지요.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난다는 것은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넷불에서 각각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치된 소리를 내고 있지요. 공의에 비춰볼 때 어느 면으로 보나 합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한 소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네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하지요. 이는 그만큼 그들의 판단이 합당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 뿔에서 한 소리가 난다는 건 역시 공의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그러짐 없이 온전하다는 의미이지요.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아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했습니다. 내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사방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화를 결코 피할 수가 없지요. 유브라데 강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중동을 포함하는 지역이지요. 이처럼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던 또 문명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전 세계의 거대한 세력들이 다시 모여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연합군이 이곳에서 격돌하게 되지요. 거의 전 세계의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지요. 이로 인해 또다시 엄청난 희생이 발생합니다.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니 그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었다는 것은 실제로 천사를 묶어 놓았다가 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천사의 능력을 억제시켜 놓았다가 이제 자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놓아주었다는 의미이지요. 이 천사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전쟁으로 인해 무수한 사람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정확한 연, 월, 일, 시는 기록에 놓지 않고 숨겨두셨지요.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 굳이 정확한 시점을 성경에 기록에 놓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지요. 그러면 사람은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 전체 중에서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이겠습니까? 물론 이미 7년 환란에 들어서면서부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가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3분의 1은 이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있을 이 전쟁으로 인해 죽게 될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이 전쟁의 무대가 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 그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뜻이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소를 들었노라 했지요. 2만만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2만 곱하기 만, 즉 2억이 됩니다. 지금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연합군이 대치해 있는 상황이므로 그 수가 어마어마하지요. 중국 한 나라만 보아도 대단한 수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때는 핵폭탄 등을 배제한 채 재래전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꼭 2억이라는 숫자의 군대가 이곳에 모인다기보다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의 군대가 모이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 많은 숫자의 군대가 지금의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죽는 군인의 수도 엄청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의 피해도 대단합니다. 또한 꼭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 전쟁과 연관되어 전 세계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지요. 그러면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이렇게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하자 양측 모두가 잠시 주춤하게 된다 했습니다. 이때 유럽연합이 중재 역할을 자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정세의 주도권을 잡아간다 했죠.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유럽연합의 중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연합의 주도에 따르게 되며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7절부터는 이 전쟁에 동원되는 첨단 무기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17절에서 18, 19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되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들이란 전쟁에 동원되는 각종 무기와 차량 등을 뜻합니다. 탱크, 장갑차, 헬기, 전투기, 수송 트럭 등 각종 병기들이 동원되지요. 또 각각에는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에서 포탄과 총알이 발사되며 화염이나 생화학 무기들도 발사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이 나오는 것은 첨단 무기에서 발사되는 레이저 빛 등을 말합니다. 각가지 보호장구를 갖추어서 사람 개인은 물론이고 병기들을 보호하지요. 앞으로 쭉 내민 포신과 곳곳에 달린 총신들은 마치 입과 꼬리처럼 보입니다. 길쭉한 뱀같이 생긴 무기도 있는데 그 머리에서 총탄이 발사되지요. 사도 요한은 전쟁에 사용되는 각종 무기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묘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중재로 전쟁은 마무리되지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키우고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상대를 꺾으려는 마음이지요. 화평 가운데 서로 함께 살 길을 찾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기가 더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장악해 가려는 속셈들입니다. 전쟁을 후회하거나 돌이킬 마음이 아니지요.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하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심히도 악에 젖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윤리를 논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도덕적 파괴 현상이 일어나지요. 서로가 자기 살기만을 찾으며 더더욱 자기 유익만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앞길만을 찾습니다. 그러니 악에 악이 더해질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상이란 꼭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권세에 눈이 멀어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선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찾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유익과 부에 집착합니다. 자, 눈앞에서 휴거 사건을 본 지가 몇 년도 안 되었는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지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피폐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역시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피폐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자기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란 정말로 어렵지요. 이것이 바로 얼마 있으면 이 땅에 펼쳐질 분명한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혈기를 내고 싸울 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원수마귀 사단이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마음에 악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어둠의 세력의 조종을 쉽게 받지요. 사람이 자기 의지 가운데서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악이 있는 이상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신속히 마음에 있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을 자극하려고 할 때 그에 맞서 싸워 이겨야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